분사구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고요. 오늘은 문제풀이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보고요. 분사구문이란 무엇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부사절이라고 하고, 부사절은 종속절이라고도 합니다. 부사절 또는 종속절. 딸린 식구란 말입니다. 딸린 식구. 주 메인이 되는 부분을 말고 종이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보고, 뭐 게으른 놈들이 만들어낸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단하고 편안하게 글씨를 덜 쓰다 덜 글자를 덜 적는다든가 뭐 말을 덜 한다든가 몇 마디 덜 한다든가 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앞에 because가 있는 느낌인지 when이 있는 느낌인지 if가 있는 느낌인지 although가 있는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했습니다. 부사절이란 무엇인지 일단 뭐 중1, 2 문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요. 부사절은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 장소의 부사절, 방법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 보통 뭐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because를 사용해서 부사절을 표현, 종속절을 표현하죠. 이거는 뭐 when이나 after나 while 같은 접속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부사절이 몇 개가 더 있죠. 뭐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거죠. 조건과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뭐 양보의 부사절하면 뭐뭐 하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비록 뭐뭐 여기 비록 여기는 만약 이런 말 없어도 이거 조건이구나. 만약 뭐뭐 한다면이나 뭐뭐 한다면이나 같은 얘기죠. 비록 뭐뭐 하더라도나 뭐뭐 하더라도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시간, 장소, 방법, 이유, 그다음에 조건, 양보의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덩어리, 주어 동사가 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동사를 분사로 표현해서 분사 구문도 되는 거죠. 그냥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뭐 이런 것들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문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잠깐 설명하면,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부사절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이다. 수식어에 속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여러분이 중3쯤이면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뭐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주동 목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사 가장 중요하죠. 늘.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 보어는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이 어떻다 되는 거. 그걸 보고 명사 보어, 형용사 보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설명드렸었고요. 뭐 방법은 뭐 when I was young, I was unhappy, but now I'm happy. 뭐 젊을 적에는 뭐 불행했는데 별로 뭐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행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시간의 부사절이고 종속절입니다. 이 부분이 종속절이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종속절을 찾는 방법은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 이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럼 주절은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접속사라고 하는 파트. I was unhappy, but now I'm happy.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분사구문 만들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첫 단계는 접속사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가 없어집니다. 제일 먼저 하는 짓이죠.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이 부분을 보고 종속절,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같은 사람이 젊었을 때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인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종속절의 주어도 같이 생략합니다.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얘들 다 없어지고요. 그럼 이제 동사 부분이 남고, 동사라고 하는 것을 현재 분사 ing 형태나 또는 과거 분사 pp 형태로 하면 되는데, 이건 뭐 ing 형태 이렇게 being young, I wasn't happy but now I'm happy 이런 식으로 종속절의 동사 부분을 분사 형태, 여기서 현재 분사 형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했고요.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fter he opened the drawer, he took out a pen. 오케이. 그래서 drawer가 뭐든가요? 서랍이란 뜻이 있죠. 서랍. drawe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좀 걸거친다. 걸거친다 사투리네. 경상도 사투리네. 걸리적거린다. 드로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 제일 처음에 만날 때는 뭐 이게 그리다 라는 뜻으로 만나게 되죠. 근데 그게 당기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알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랍에 잡아당기죠. 그래, 드로어가 이 아래 붙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서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서랍을 연 다음에 뭐 펜을 툭 꺼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이 부분이 종속절이 되는 거죠. 왜 종속절이다? 아, 얘가 부사절이라서 그래. 어? 그건 뭔데? 어, 이거 여섯 가지 종류의 부사절 중에서 시간의 부사절이야. 언제 꺼냈니? 서랍을 연 다음에 꺼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칼질을 한번 할지 두번 할지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더 드로어 한 사람하고 툭 아웃 오브 펜한 사람이 같은 동일 인물이죠. 칼질 두번 합니다. 그럼 이제 동사 부분이 남았고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Opening the drawer, he took out a pen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open, ing 하면 되겠죠. Opening the drawer, he took out a pen.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등 만났어 뭐 서랍 연다 펜 꺼냈다 서랍 연다 펜 꺼냈다 아 서랍을 열었으면 그 아래에 있는 걸 꺼내야 되니까 아, 서랍을 연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위에 문장이 아니고 밑에 문장을 만났을 때이 앞에 뭐가 있구나 뭐의 느낌이 있구나 after라는 명사가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because he felt tired, he went to bed early. Hey, 뭐, 피곤함을 느껴서 그는 일찍 자러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Hey, 그러면, 1일 앞두고 싶고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안 끊어도 되겠네. 자러 갔다, 뭐, 언제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끊이겠죠. 그러면 얘는 뭐, 주어 동사 부분이고, 주어 동사 부분이니까 얘를 보고,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을 주절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냐, because he felt tired. 피로함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일찍 자러 갔니? 어, 피곤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because he felt tired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를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이 종속절입니다라고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부사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건 이게 재료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재료가 뭡니까? 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건물에 많이 비유하죠. 네, 내가 이렇게 치면서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 치면서 야 이거 뭐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문이요 이럴 수도 있고 창문이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맞잖아요, 그쵸? 야, 이거 뭐야? 유리인데요? 창문인데요? 유리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얘의 재료 명칭을 나한테 얘기해 창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얘가 역할을 뭐라한테 그러니까 부사절이라고 얘기한 건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를 보고 종속절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의 역할이 뭐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뭐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얘는 똑같습니다. 부사절이나 종속절이나 이 경우엔 똑같아. 근데 뭐에서 달라지느냐? 명사절이라는 거 있죠. 명사절. 명사절이 근데 뭘할수 있어? 주어를 할수 있죠. 목적어를 할수 있죠. 보어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시 하는 역할을 명사절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선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했어. I know that 뭐 간단한 문장. He is kind. I know that he is kind. 내가 여기다 that he is kind에다 밑줄 딱 걸어놓고, 야, 이게 뭐야? 이랬을 때 어떤 친구는 뭐라고 대답한다? 아, 좀 공부 좀 했다. 명사절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뭐요?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명사절이라고 얘기한 거는 얘가 재료가 뭔지를 얘기한 거야. 무슨 재료냐? 목적어라고 대답한 친구는 이게 That he is kind가 이 문장 속에서 하는 뭘 얘기해 준 거야? 역할을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문법 시간에 이게 제일 짜증났어요. 명사하고 뭐 주어하고 뭔지 모르겠어. 막 선생님이 설명을 잘안 해줘서. 뭐 저도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이제 문법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막 문법적 용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문법적 용어를 쓰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유의 부사절이고 뭐 문장에서 역할은 종속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함을 느낀 사람과 일찍 자러 간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 왜 자꾸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냐? 좀 이따가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속절의 주어가 살아있는 경우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선생님이 전번에 뭐 날씨가 화창해서 뭐 나는 친구들과 축구했다. 그럴 때는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부분에 왜 축구했니 부분에 날씨가 화창해서란 말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표현해보면 거기에 주어는 is이고 축구했다는 I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is이 살아있어야 돼. 나중에 문장문 만들 때. 뭐, it being sunny 이런 식으로 됩니다. being sunny가 아니고 it being sunny I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 어쨌든 동일이니까 관리를 두 번하고 얘는 feeling tire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문장을 여러분 만나면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사구문을 긴 문장 속에 만나게 되면 짜증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피로함 느껴? 일찍 자러 갔어? 그랬구나. 피로해서 여기에서 이제 feeling tired 이렇게만 딱 써있지만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되나? 여기에 이거 because의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게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문법에 중요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고 계속 선생님이 계속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nce는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좀 조심해야 됩니다. Since I wasn't busy, I could go to the cinema. 자, since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게 since라는 문장은 뭐 I have been here, 뭐 I have been in 구미 since 뭐 I was born 뭐 이런 문장에서 제일 먼저 만나봤어요. I have been in 구미, 나 구미에 계속 있었다. 뭐 시간의 덩어리 뭐 이런 얘기했죠.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뭐 이후로란 뜻 배웠죠. 근데 좀 지나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since하고 뭐하고 똑같다? because하고 같을 때도 있다. 뭐뭐이기 때문에 란 뜻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뭐 뭐 since가 무슨 뜻이 될지는 뭐뭐뭐 내가 바쁘지 않았던 이후로 라고 잘못 해석했다. 근데 뒤에 부분에 보니까 나는 영화 보러 갈수 있었다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바쁘지 않았던 이후로 내가 바쁘지 않았었던 이후로 지금까지 난 영화 보러 갈수 있었다는 이상하니까 내가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죠. 이거 because의 뜻이죠. 내가 안 바빴기 때문에 because I wasn't busy 뭐 as도 이 자리에 쓸수 있다 했습니다. as I wasn't busy I could go to cinema. 그래서 예를 보고 이제 뭐 뭐에 뭐다라고 정확한 명칭을 보면 뭐에 뭐다 이유에 부사절인 거죠. 왜 영화를 보러 갈수 있었는지를 얘기하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유의 부사절이고 뭐 바쁘지 않았던 사람과 영화 보러 갈수 있었던 사람이 동일 인물이니까 그래서 being busy 이거는 그거 연습시키는 거군요. not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not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라고 배웠습니까? not being busy 하면 됩니다. not being busy I could go to the cinema. not doing 맞는다. doing에 not 붙이면 not doing, to do에 not 붙이면 not to do 이런 얘기 한적 있습니다. not being busy, I could go to the cinema.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그냥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치가 않죠. 분사구문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긴글 속에서 not being busy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겁니다. 안 바쁨? 영화 보러 갈수 있었음? 안 바빠서 갈수 있었다는 얘기구나. because가 여기에 이렇게 써있지 않더라도 보여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cry. 뭐 얘는 뭐 얘에 대한 얘기는 뭐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 crying으로 바꿔 써도 된다. 왜? begin은 누구처럼, like처럼, to 부정사의 명사형용법과 동명사를 뭐에 대한 대답으로써, 목적으로써 둘다 상관없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1학기 때 시험 칠때 이런 거뭐 관련된 거 섞는 거 같아요, 우리. 뭐 want는 to do만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냥 해도 된다. 그래서 그녀가 혼자 남겨졌을 때, 뭐, 애기 모양이죠. 울기 시작했답니다. began to cry. 그러면 혼자 남겨진 사람하고 울기 시작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관리를 두 번이고, 그 다음에 being left alone. being left alone.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게 because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because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cry.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칼로 누구 썰듯이 여기 무조건 when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난 이거 because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거 when이었대. 여러분들 생각한 because가 틀린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Because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cry. 말 되죠?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울기 시작했다도 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울기 시작했다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어느 걸 써도 결국, 뭐 했다? 울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울기 시작했다. 분사구문은 그래서 부사절이 뭐 경우에 따라 because 쓴다고 해서 넌 틀린 문장이야. when 쓴다고 해서 맞는 문장이야. 이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법이 분사구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활로한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이제 이거 이 주문은 뭐냐? 여러분들이 뭐 없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어울리냐 생각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아까 전에 뭐 여기에 여기는 because가 딱 맞죠. 딴 거는 뭐 when이 들어가도 말은 되겠네요. when이 들어가도 말은 됩니다. 여기다 since, because 대신에 when이 있다 칩시다. When I wasn't busy, I could go to the cinema. 그럼 내가 바쁘지 않았을 때 영화 보러 갈수 있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죠. 됐습니까? 하지만 although는 안 되죠. although를 넣으면 비록 내가 바쁘지는 않았지만 영화 보러 갈수 있었다. 바쁘진 않았지만 바쁘지 않았으면 영업으로 못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although 같은 걸 넣으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사고. 여기 because도 되고, 뭐 since도 되고요, as도 되고요. 자, 그래서 as라는 녀석이 가만 보면요, as라는 녀석이 가만 보면요, 뭐일 때도 있고 뭐일 때도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기억나는 시간의 as일 때도 있고 뭐의 as일 때도 있어요. reason의 as일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 as를 많이 쓰는 거예요. as I wasn't busy 하면 내가 바빠지 않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내가 바쁘지 않았을 때 해도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as가 because가 될 수도 있고 when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그 정도 보이네요. 자, 일단 보니까 샤워하고 노래 불렀다라는 얘기네요. 샤워 노래.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take가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형태는 뭐겠다. Take, 답은 taking a shower, she sang songs죠. Taking a shower, she sang songs. 자, 그러면 이제 뭐 샤워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 부사절로 좀 이따 바꿀 겁니다. 샤워한다, 노래했다. 한글로 다 써볼게요. 샤워한다. 그럼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 저 생략된 접속사가 무엇일까를 추측하는 거는 뭐, 이게 딱, 내 말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내 말이 정답이다라는 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범위는 좁힐 수 있어야 돼요. 자, 샤워한다, 그녀가 노래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좀 자연스럽게 하면 여기에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여러분처럼 과묵한 사람들은 없겠구나. 선생님처럼 나불나불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좀 어울려 보이지 않나요? 샤워하면서 노래했다. 어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이런 그림도 그려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얘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과정이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요렇게 하는 게 어울리겠다. 샤워하는 동안 노래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떠올려 본 거냐? 접속사를 떠올려 본 거죠. 이게 적당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없어진 그 사람은 샤워하는 사람하고 노래하는 사람하고 같았으니까 되살려 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뭘쓱 쳐다보고 얘를 쓱 쳐다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이거 있죠? 그러면 얘 쳐다보고 얘는 어떻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적당하겠죠. While she was taking a shower, she sang songs. 이게 원래 친절 버전이 되겠다.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 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어색하죠. 샤워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노래했다는 이건 좀 어색해 보여요. 게다가 뭐 이거는 더좀안될것 같아요. 비록 샤워하는 중이었지만 노래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분사구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볼땐 이게 제일 적당해 보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일단 뭐더 하우스란 말이 보이네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 부분 답 쓰기 쉬워요. 여러분도 뭐 리브에 ing 못 붙입니까? Leaving the house, he turned off the TV 인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집을 나서는 거죠. 집을 나선다. 그는 TV 껐다. 뭐또한뭐 뜻을 다 쓸게요. 자, 집을 나선다. Leaving the house 한다. He turned off the TV. 그러면 집을 나선다. TV 껐다. 보다는 얘를 어떻게 고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집을 떠나기 전에가 좋겠죠. 그렇죠? 원격으로 집 밖에서 뭐 TV 끄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엄마가, 야! 저번에 엄마한테 한번 혼난 거죠, 얘가. 그쵸? 야, 너 TV 켜놓고 왜, 어? 학원 갔어. TV 끄고 가야 될거 아니야, 말이죠. 그쵸?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그는 TV를 껐다. 이게 적당해 보이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적당해 보인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leave 한 사람하고 turn off 한 사람하고 같으니까 얘도 이제 살아나야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자 얘가 선생님이 우리가 접속사 파트라는 문법을 공부할 때 접속사 파트는 뭘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까? 몇 문장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두 문장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시제일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형태가 이제 시제일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아까는 분사구문일 때는 시제 따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한테 달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좋겠다? Before he left the house, he turned off the TV. 자, 그리고 이거를 요렇게 해도 되고 보면 여기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으면 두 가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야? TV 끄고 나서 집 나서는 거야? 아니면은 집 나서고 나서 TV 끄는 거야? 집 나가서 TV를 끄는 거야? TV 끄고 집 나가는 거야? 여기에 TV 끄미고, 여기에 집 나섬이죠. 그쵸? 자,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현재와 기준에 여기 있으면 여기는 무슨 시제? 여기 과거 시제죠. 그럼 여기는 무슨 시제로 해야 된다? 과거? 완료로 해야 된다는 거. 1학기 때 배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다. 대과거라면서 배웠죠. Before he left the house, he had turned off the TV. 됐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선후 관계가 뭐 때문에, 뭐를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했는지 명확하죠. 누구 때문에. 이런 단어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head plus pp 할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aving the house, he turned off the TV. 답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 여러분 눈에 before가 이렇게 딱 여기 있습니까? 숨어있는 before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탁 while이 탁 보여줘야 돼요. 이게 분사구문 자체를 만들고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분사구문을 만드는 문법을 잘한다고 분사구문을 잘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긴글 속에서 분사구문을 만났을 때 여기에 어떤 접속사가 있는 것이 어울리는가를 찾아내는 능력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능력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분사구문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긴 글에서 만났을 때 어려울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기차 기다린다 나는 내 옛날 친구 만났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답은 쉽습니다. 뭐겠어요? 그냥 웨이팅이겠죠. Waiting for the train, I met my old friend. 그래서 뭐 기차 뭐 그러면 뭐 waiting for the train I가 met the my 더럽게 붙이네 old friend. 그러니까 뭐 이거 해석을 또 쓰면 뭐 기차를 기다린다가 ing 붙여서 다는 아닌 거죠. 선생님 뭐 기차 기다린다라고 쓰지만 원래 ing 붙었으니까 아니죠. 어쨌든 뭐 일단 쓰고요. 기차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뜯어 고치는 게 좋겠다? 뭐가 적당하겠어?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난 여친구를 만났다. 이거죠, 이거. 이거 하다가. 그쵸? 그럼 여긴 이제 뭐가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 While I 하고 나서 이제 왜 yes 쳐다보죠? 한 동작은 이렇고 한 동작은 이렇죠. 그러니까 이거니까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 하면 되겠죠. 키 어디 갔어? While I was waiting for the train, I met my old friend. 그래서 여기는 뭐가 눈에 보이면 좋겠다? While이 보이면 좋겠다. 됐습니까?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의 옛 친구를 만났어. 됐습니까? 잠깐, 분사 구문이라는 파트는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갖춰져 있어. 문법은 위계적이라고 했잖아. 전에 거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지금 배우는 걸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건 접속사라는 파트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 해석이 다 있어요. 설거지 하면서 잭은 TV를 시청했다. 그러니까, 뭐였어요? 뭐, washing the dishes. 또는 뭐, doing the dishes 됩니다. do the dishes나 wash the dishes가 설거지 하라는 표현이니까. doing the dishes. 또는 washing the dishes, Jack watched the TV.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면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우체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여기는? Turning righ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되겠죠? Turning righ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그 다음에, 초인종을 들었으므로가 아니고, 듣지 못했으므로야. 됐습니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not 뭐예요? not. hearing이죠. Not hearing the doorbell, she didn't open the door. Not hearing the doorbell, she didn't open the door. 오케이, 그러면 하나하나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면,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 여러분들 설거지 하면서 잭은 TV 시청했다. 여기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접속사 뭐가 보입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그쵸? While. 그 다음에 TV 본 사람하고 설거지 한 사람은 같죠. While Jack 하고 나서 과거네. 이러면서 이랬네. 그래서 While Jack was washing the dishes. 뭐 이제 앞에 Jack 한번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T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He watched TV. While Jack was washing the dishes, he watched TV. Jack watched TV. 그러니까 하면서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 분사 구문 배우면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되느냐 이런 걸 보고 동시 동작을 여기에 있는 washing the dishes, doing the dishes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뭐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라 그런다?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의 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뭐뭐 하면서 뭐 했다니까.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또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눈치채기가 쉬운데 이 분사구문을 어떻게까지도 만들어 놓냐면은 이 분사구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Jack watch TV washing the dishes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뭐 어쨌든 TV 본다는 얘기하고 설거지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했다 이겁니다. 하면서 했다.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그 다음에 뭐 turning right you will find네요. turning right. find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생님. if가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의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조건의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분사구문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If you turn righ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였는데 뭐로 바뀐 거다? 조건의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된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가정법 과거 아니죠? 가정법 과거라면 뭐 형태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만약 네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우회전을 한다면 너는 뭐할 텐데, 우체국을 찾을 텐데 너는 앞만 봐도 우회전을 절대로 안할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이건 가정법이고요. 이건 가정법이고, 이거는 뭐라 그런다? 가정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조건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못 들어가지고 not hearing, 이거 hearing 난리 났네. The doorbell didn't open the door. 이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초인종 못 들었다, 안 열었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을 열지 않은 뭡니까? 이유죠. 그렇죠? 여기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못 들은 사람하고 문안연 사람 같으니까 쉬고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처리되면 되겠어요? 얘 찾아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not hearing은 뭐가 되겠다? Because she didn't hear the doorbell, she didn't open the door.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게 분사구문으로 거꾸로 바뀌는 과정. 못 들은 사람하고, 문안연 사람하고 똑같네. not 있네. 그럼 not은 어떡하지? 이렇게 조물딱 해줘. not hearing the doorbell.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혼자 있을 때 그는, 일단 친절 버전 먼저 해볼게요. 맞습니까? 혼자 있을 때 그는 음악을 듣는다는 건 he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문장 전체 시제는 뭐가 돼야 된다?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가 혼자 있을 때 when he is alone, he가 뭐 한다? he가 listens 한다 to music을. when he is alone, he listens to music. 이게 친절 버전이고.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 만들면 혼자 있는 사람하고 음악 듣는 사람하고 같죠? 칼질 몇 번? 두번 하고 이 동사 부분을 분사로 만들면 되니까 Being alone, he listens to music.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만들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좀 이따가 이제 얘는 뭐 크게 의미가 없잖아. 비동사가 뭐 특별히 뭐 의미가 뭐 굳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까지 분사구문 만든다라는 거 배울 거냐면, 좀 이따가 alone, he listens to music 이런 식으로까지 분사구문 만든다라는 것도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버스 타면 너는 거기에 도착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할 조건이 뭐야?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조건이 이 버스를 타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버스를 타면 이란 부분, 이거 뭐에 무슨 절 조건의 부사절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이 버스를 탄다면, 먼저 친절 버전 먼저 하는 거죠. If you가 뭐 한다? Take on this bus 하면 되겠죠. 아, take on 할 필요 없네요. Take this bus 하면 되네요. Take a taxi 아니다. Take this bus. If you take this bus가, 만약 네가 이 버스를 탄다면 너는 거기에 도착할 거야. You will get there. 이게 친절 표현이에요. If you take this bus, you will get there. 그러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분사구문 바꾸면 get there 할 사람하고 take this bus 하는 사람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Taking this bus, you will get there.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똑같은 문장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버스 타지 않는다면 너는 거기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네가 이 버스를 타지 않는다면 If you don't take this bus, you will not get there.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얘랑 얘랑 표시해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뭔 얘기해요?
Hey, if not은 물어받고 쓸수 있습니까? Unless you take this bus, you won't get there. 이거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얘기를 왜 하느냐. 선생님이 가끔씩 내 안에 뭐 있다 이런 얘기 할때 있죠. 그쵸? Unless 안에 뭐 들어있어요? Not 들어있죠. 그러니까, unless you take this bus의 해석이 뭐고, 만약 네가 이 버스를 타지 않는다면, 너는 거기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죠. 자,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좀 어려운 문제는, unless를 가지고, unless가 들어있는 조건의 부사절을 뭐를 만들라 그러면, 분사 구문 만들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분사 구문. 어떻게 돼야 되겠다? Not taking this bus, you will not get there.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냥 기계처럼, 아, 그래, 분사구문 만들라고? 어, 알겠어. 없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분사구문 끝! 수학처럼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지금 위에는 뭐라 그랬 놓고는. 이 버스 타지 않는다면 너는 거기 도착 못할 거라고 얘기해놨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이 버스 탄다, 너는 거기 도착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Not taking을 만들어야 된다. 얘를 분사구문 만들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뭔 얘기를 한 적이 있냐? 내 안에 not 들어있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Not taking this bus, you will not get there. 안 타면 도착 못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위에 not이 있을 때 not doing 하면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not이 들어있을 때는. 근데 내 안에 not 들어있다도 마찬가지 not doing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의 의미 해놓고, 시간이, 여기서부터 얘기할 내용을 미리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포커스 21에서는 분사구문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en에 대한 대답과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으로 쓸수 있단 말이야. 분사구문이 하는 역할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덩어리 될수 있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포커스 22에서는 뭐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과 양보의 부사절.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분사구문 만들 조건일 때 얘기한 거잖아. 분사구문은 누구를 만들 수 있다? 부사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겠다는 거야. Focus 21과 22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설명할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동시동작 연속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동시동작은 아까 설명했어. 뭐가 사라진 경우야?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속 상황은, 연속 상황? 연속 상황 니들 표현 잘해. 연속 상황. 연속 상황이잖아. 아이고, 시간 맞네. I went there and I met her. 이거 연속 상황이잖아. 나 거기 갔고 그녀 만났다. 연속 상황이에요. 거기 가서 그 다음에 했단 말이야. 연속 상황인데. 됐습니까? 이것도 다 분사구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얘기 할 겁니다. 뭐, 그렇고, 뭐.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올 수가 있냐. 아, 분사구문 이거? 연락에 어떤 애가 만들었다? 연락에 게으러 터진 놈이 만든 거구나. 됐습니까? 결국은 거기 갔다는 얘기,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갔고 그냥 만났다는 얘기잖아. 결국 만났다는 내용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야. 원래는 얘는 뭐가 아니,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얘는 부사절은 아니기 때문에 분사구문이 안 돼요. 근데 분사구문 만든 놈들이 엄청나게 게으른 놈들이야. 거기 가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대. 그러니까 막 없애버리는 거야. 얘가 없어지는 순간 뭘 못하게 됐느냐. 일단 이놈들은 접속사를 되게 싫어하나 봐. 분사구문 만들고. 얘가 없어지는 순간 얘랑 얘를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만났다는 의미는 전달을 해야 되겠고. 없어졌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뭐를 하자니까
이렇게 하자니까 이건 다른 뜻이 선점을 했죠. 이렇게 하면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거기 갔다는 얘기가 된 거죠. 만나기 위하여 갔다. 그래도 상관없지 않나요? 자,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갔으면 그녀를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오케이. 못 만났을 수도 있겠죠.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못 만났다일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만났을 수도 있고 못 만났을 수도 있어, 이건.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아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표현하면 이게 and I met가 뭐가 되는 겁니까? meeting어가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 갖고 만났단 얘기인 거야. 아까랑 정보가 달라, 전달하는 정보가. 알겠습니까? 여기는 쉼표가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분사구문 계속해서 우리가 세 개, 포커스 세 개죠. 21, 22, 23. 세 개에 걸쳐서 아, 분사구문 만들어낸 놈들, 연락에 게을러 터진 놈들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의 분사구문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뭐뭐 할 때, 까지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있는 when, while, before, after, until, when이 되면 나도 될래, as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렇죠? 이런 애들 보고 다 뭐라고 불렀어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쭉막 되게 길게 나왔는데 뭐에 결론은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homeroom teacher. 뭐 재수 없는 날이죠. 그래서 내가 뭐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동안 나는 나의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걸어간 이 행동 한 사람하고 이 행동 한 사람하고 동일인이죠. 칼질 두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했더니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원래는 이거였죠. 원래는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homeroom teacher야. being을 해놨더니 뒤에 있는 애가 등을 쿡쿡 찌르죠. 그래서 walking이 being 보고 뭐라 그래?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이러면서 being이 날라가 버리는 거죠.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homeroom teache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예요 이거? 이 대답 듣고 when did you meet your homeroom teacher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you meet your homeroom teacher죠? 언제 만났어? 됐습니까? Walking down the street 하는 동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후의 분사구문은 뭐, because, as, since 나왔죠. 전부 다 뭐뭐 하기 때문에로 해석할 수 있는 거. Since he didn't feel well, he stayed in bed. 그래서 왜 그가 뭐 건강한 기분이 들지 않았죠? 뭐 건강한 뭐 느낌이지. 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몸이 좋지 않아서 그는 침대에 머물렀다. 침대에 있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y did he stay in bed죠? 그래서,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 뭐다? 부사절이다. 이유의 부사절이다. 그래서 날라가고 뭐 didn't feel well 한 사람하고 stayed in bed 한 사람 같으니까 칼질 두 번하고 나 됐으니까 not feeling well, he stayed in bed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alone 하고 alone 무슨 뜻이야 alone? alone하고 lonely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alone 하면 lonely한가요? alone 하면 lonely한 건가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건가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alone하고 lonely를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니죠. 혼자 있어도 외로운 사람 있고 안 외로운 사람도 있고. 맞습니까? 그럼 혼자 언론 하지 않으면 론리하지 않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 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의 차이가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언론과 론리 속에 들어있는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고 내는 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언론이나 론리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럿이 있어도 그러니까 not 언론해도 론리 할수 있는 거고 언론 하나고 혼자 있다고 해서 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드는 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예요.
론리, 아까 언론 나오고 이번엔 론리란 단어가 나왔길래 한번 그런 뭐 단어에 비슷해 보이지만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뭐 히스토리컬 사이트, 뭐 have you ever been to some kind of historical site? historical site가 뭘것 같아요? 역사적인 장소죠. 됐습니까? historical site, 역사적인 장소. 오케이. 뭐 in 유럽에 있는 historical site, 뭐 아무거나 하나씩 대봐요. In 유럽에 있는 historical site. In 유럽에 있는 historical site. 아무거나 이름 하나 대보라고. 아무거나 In 유럽에 있는 historical site. 아무거나 이름 하나만 대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응? 아무것도 없어? In 유럽에 있는 걸로. 뭐 파르테논,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파르테논, where is 파르테논? Where is 파르테논? 이탈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그리스지. 근데 그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읽기는 뭐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내는 쓴 글, 뭐 심리학, 뭐 경제학, 과학. 물리학, 화학,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글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돼. 오케이, 히스토리컬 사이트가 뭔 뜻인지 모를 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테이크아웃 산책하다 보이고요. 뭐 MT 뜻은 MT 반대말 뭐예요? MT 반대말. 풀이겠죠 뭐. 그러니까. 오케이. 길 건널 때는 조심해야 돼. 언제 조심하라고? 길 건널 때 조심하라고. 나는 공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빨간 차 봤다. 언제 빨간 차 봤다고? 공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봤다고. 나는 학교 근처에 살고 있으므로 항상 먼저, 가장 먼저 도착한다고. 왜 가장 먼저 도착한다고? 학교 근처 살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뭐 하라 그럴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석이 다 있어 갖고 재미가 없다. 그래도 적절한 뭐 접속사 뭐가 아 여기서 했던 거 있죠. 여기서 했던 거 이거 이 안에 뭐가 있는 게 좋냐, when이냐, why이냐, 뭐 because냐 이거 뭐 해석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렵고요. 이것도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얘는 앞에 마찬가지 접속사 생각해보기. 어떤 접속사가 원래 있었던 게 자연스러운가? 그러니까 분사 구문을 만들고 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분사 구문을 긴 글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비하는 방법이 적절한 접속사, 뭐가 숨어 있는 게 적절하겠냐를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뭐뭐 한다면이죠.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양보, 뭐뭐 하지만,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뭐 엄청 뭐 날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좀 나이 많으신 분들 뭐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는 분들 있죠. 뭐 말하는 그렇죠? 집회하지 말뭐뭐 뭐 집회하지 말라는데 난 집회를 갔다. 그렇죠? 뭐 코로나가 막뭐 수도권에서 막 창궐하고 있다. 나는 집회하러 갔다. 뭐 이런 코로나가 창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막 이러면 집회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집회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코로나가 막 사람들 뭐 코로나 사람들 걸리고 있다라는 문장이 앞에 있고 뒤에는 집회하러 갔다 있으면 여기는 양보의 부사절 얼도가 있겠죠. 얼도가 쓰면 비록 뭐 코로나에 사람들이 걸리면 나는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이런 게 보통 말로가 양보라고 해서 양보. 그러니까 양보는 양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문장이 연결된 걸 보고 양보라고 합니다. 반대된다기보다는 뭐 의외의 상황 이런 걸 보고 양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건의 분사 구문은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한다. If I find Jenny's address, I'll send her an invitation card.
그래서 내가 뭘 파인드 한다면 제니의 무엇을 파인드 한다면 주소죠, 주소. 어드레스를 찾게 된다면 인비테이션 카드 뭐예요? 초대장이죠. 내가 그녀에게 초대장을 보낼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초대장을 보낼 조건이 뭐야? 찾는 조건이죠. 주소를 찾는 조건. 그래서 만약 찾는다면 보낼 것이다지. 됐습니까? 여기 이거 found로 바꾸고 이거를 would로 바꾸면 찾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인 거죠. 가정법 과거가 됐으면 되니까. If I found Jenny's address, I would send her an invitation. 찾는다면 보낼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보낼 텐데 점점점 못 찾기 때문에 못 보낼 것 같다. 가정법 과거였죠. 어쨌든 finding Jenny's address, I'll send her an invitation card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얘가 없다 치고 보세요. 없다 치고 일단 먼저 I live next to his house. I don't know him well. 자, 나는 그 사람 옆집에 살죠. 그쵸? 옆집에 산다. I don't know him well. 나는 뭐 한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 옆집 살면 잘 안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이잖아. 그쵸? 우리 집 옆집 살아. 나잘 알아. 우리 집 옆집 살아. 몰라.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뭐? 반전 됐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연결. 그걸 보고 일본 놈들이 뭐라고 이름 붙여서 짜증난다? 양보라고 이름 붙여서 써내면 짜증난다. 됐습니까? 이거 할때뭐얘 없다면 여기다 뭐 넣는다고 얘기했죠? 이런 거 번. 그렇죠? I live next to his house, but I don't know him well. 됐습니까? 옆집에 살지만 난잘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이 양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 만들어 놓으면 제일 짜증나요. 읽다 보면 뭔가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 문장을 봤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이런 문장을 긴 글에서 갑자기 만나. Living next to his house, I don't know him well. 이런 걸 갑자기 만났다 생각해봐. 옆집 산다, 잘 모른다. 뭐이 문장이 뭐 쉬운 의미가 쉽기 때문에. 뭐 이거 얼도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내용이 어려운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연결이야 양보야 자, 마스크의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연스러워. 뭔가 양보, 얼도가 들어갈 분위기야.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물건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 흔해 빠졌어. 마트가 이만큼씩 쌓여있어. 그럼 당연히 가격이 어때야 돼? 내려가야 되잖아. 어?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그냥 다를 떼버리고. 이렇게 된다고요. Although the supply was increased, but the price was, 뭐, get higher.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여기 although 들어가는 게 좋겠냐, because 들어가는 게 좋겠냐.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막살 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분사구문이 뭐 선생님이 왜 자꾸 얘기하는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장은 쉬워요. 옆집에 살면 잘 알아야 되는데 옆집에 사는데 모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앞에 뭐 갈로 해서 만약에 이거 뭐 여기다가 문제로 나왔는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 앞에 뭐가 있는 게 좋겠냐. 그럼 이거 얼도란 말이야. 근데 아까처럼 공급이 증가했다. 해석해 보니까 여기 공급이 증가했다. 뭐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돼 있어. 응?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당연해? 당연하죠. 공급이 증가했는데. 물건 양이 많아졌다니까? 야, 금이 비싼 이유가 뭐야? 흔하지 않기 때문이지. 왜 흔하지 않아? 공급량이 적으니까.
자, 처음에는 선생님이 관로에서 뭐 생략됐냐라는 걸 물어보려니까 이미 다 있습니다. If I made grace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어려운 표현은 뭐 not at all 뭐 알죠? not at all. not at all에서 at all이 무슨 뜻이다 뭐 이런 거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경기를 놓친다면 후회할 거. 얘도 뭐 해석이 다 있기 때문에 관로에서 뭐 생략됐냐 하긴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뭐 해석이 다 있고요. 이 길을 따라가면 은행을 보게 될 거야. 비록 그는 부자지만 행복하지 않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포커스 23. 분사 구문의 의미. 동시동작 연속성화. 그래서 분사 구문이 동작이 주절의 동작과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동작은 이만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어떻게 다르게 하긴 좀 어렵긴 하네요. 글로스.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샤워하면서 노래 불렀다.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걸어갔다. 알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게임을 했다. 뭐 이런 거. 동시동작.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While she was looking at me, she stood by the gate. 뭐 하면서 뭐 했다. 날 쳐다보면서 문 옆에 서 있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Looking at me, she stood by the gate. 그러니까 자, 이것도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위에 문장을 안 보고 다짜고짜 이 문장을 봤다. 먼저 봤다. 그럼 날 본다, 문 옆에 서 있었다? 날 본다, 문 옆에 서 있었다? 날 봤기 때문에 문 옆에 서 있는 건가? 그건 아니고. 비록 나를 봤지만 문 옆에 서 있었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나를 봤기 때문에 문 옆에 서 있었다가?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다 이상해. 보면서 서 있었다. 날 보면서 서 있었다. 하면서 했다. 동시동작은 뭐라고? 동시동작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뭐뭐 하면서 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했다네. 그쵸?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다시, 아이고, 다 가려버렸네. 하나는 요거잖아. 요거. 보면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거는 이거잖아. 하나는 단순 시제고 하나는 진행 시제죠. 됐습니까? 하면서 했다. 이걸 보고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기도 한다. 얘를 먼저 쓰고 여기다가 쉼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 She stood by the gate, 쉼표, looking at m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분명히 가르쳐줬어. 순서 바꾸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주절의 동작 다음에 분사구문의 동작이 연속해서 일어난 연속 상황은 뭐뭐하고 그리고 뭐뭐 했다. 이거 뭐 아까 설명했던 그거예요. She studied very hard and passed the exam successfully. 그녀가 뭐 했습니까? 매우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she가 뭐 했다? 그 시험을 어찌 뭐 했다? 성공적으로 패스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게으른 놈이 나타납니다. 게으른 놈이 나타나고, 아, 난 정보가 참 싫던데. 그래, 알았어, 없애. 그럼, 딜레마에 빠집니다. 접수사 없어지니까 뭘못 써. 주어 동사 못 써.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써. 그런데, 저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는 전달해야 되잖아. 얘를 못 쓰는데, 얘를 쓰고 싶어. 쓰고 싶으면 시제를 맞춰주든지 뭔 짓을 해야 돼. 근데 얘를 못 써. 알겠습니까? 못 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를 가지고 있는 거 통과한다는 의미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예를 뭐 여러분들 ing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 맨날 그러죠. 패싱은 패스가 통과하던데 ing 붙이니까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다 이러면서. 그래서 쉼표하고 passing the exam successfully 아까 얘기했던 and 주어 그다음에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꾸는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 기차는 6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한다. 나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밝게 미소 지으면서 악수했다.
연설 들으면서 애는 그것을 프랑스어로 트랜슬레이트 했다. 예, 얘들은 뭘 하면 돼? 뭐를 해주십사? 이게 1, 2, 3, 4, 5 중에서 이게 쉬워요. 동시 동작인지 아니면 뭔지 연속 동작인지. 이게 말로 적으니까 되게 어렵네. 뭐뭐 하면서 뭐 했단지, 뭐뭐 하고 나서 뭐 했단지. 뭐 한글에 보면 다 나오잖아. 구분해 보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걸 왜 해보라 그러냐? 동시 동작일 때 친절 번호로 바꾸는 거하고 연속 동작일 때 친절 번호로 바꾸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밑줄 쓰인 부분이 동시 동작이나 연속 상황에 부사절이 되도록, 그러니까 친절 번호로 바꿔달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뭐 어려운 거 있나? 드랍 힘 오프가 뭘까? 드랍 힘 오프 앳더 스테이션. 드랍 힘 오프 앳더 스테이션. 드랍 힘 오프 앳더 스테이션. 드랍이 뭔데? 드랍. 그래. 드랍 더 비트. 비트 떨어뜨려 달래잖아. 드랍 힘 오프 더 앳더 스테이션. 여기에 글을 내려뒀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차태워서 내려뒀단 얘기죠. 그 남자는 신문을 읽으면서 점심 먹었다. 나는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 탔다. 자, 그래서 얘들은 각 문제당 두 문장씩 만들어 달란 얘기죠. 어떤 거 하고 게으른 놈 버전 하나하고 친절 버전 하나하고. 됐습니까? 분사 구문 버전과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있는 버전도 달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보자마자 가슴이 답답해 오는 제목입니다. 완료형 분사구문. 완료형 분사구문. 뭐가 좋을까? 완료형 분사구문 예를 쉬운 걸 하지 뭐. 아, 쉬운 거. 쉬운 거. 아, 머리가 나빠가 아니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영어를 공부합니다. 근데 문제 하나를 틀렸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배우면, 자,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죠. 그렇죠? 한 20년 배웠다 치자. 30년 배웠다 그럴까? 40년 배웠다 그럴까? 됐습니까? 무지하게 오래 배웠죠. 됐습니까? 쉬운 문제 하나를 틀렸나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다짜 떼버리고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다짜 떼버리고. 그런 40년 동안, 알겠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영어를 배웠지만 그 문제 틀렸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작문 되겠죠. 열도 히 그가 영어를 런한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얼도 히 해즈 런드
English for 40 years. 틀렸다. 그거 틀렸다. He got the wrong answer 하면 되겠죠. He got the wrong answer. 응. answer. 애써 어디 갔어? 뭐야, 진짜, 진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분석문 만들 수 있는 거 이 부분이죠. 그쵸? 그러면 날라갈 거고. 배운 사람하고 틀린 사람하고 갈 테니까 날라갈 거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겠다. Having learned English for 40 years, he got the wrong answer on the problem. 이렇게 한단 얘기예요. 분석, 완료형 분석. 듣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막 되게 어렵게 설명이 돼 있네요. 분사구의 행위가. 자, 여러분들 좀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부사절의 동작이 이거죠. 부사절의 동작이 주절의 동작보다 먼저 행해진, 이 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보다 뭐인 경우에, 과거인 경우에는 이 말입니다. 부사절의 동작이 나와. 어? When, where, how, why나 if나 뭐 아니면 although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과거가 있단 말이야. 주절보다 한 단계 더 과거가 있단 말이야. 경우에는 그때 분사 구문을 만들 때 having 플러스 pp의 형태로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예문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거 doesn't로 좀 바꿔주세요. 됐습니까? Although he has learne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oesn't believe it. Didn't believe it 아니야. 이거 doesn't로 해줘야 돼. Although he has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oesn't believe it. 자, 그러니까 he가 시간의 덩어리적도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들었죠. 뭐에 대한 무엇을,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을. 됐습니까? 그가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을 비록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들었지만 무슨 시제에 여전히 안 믿는다? 현재도 여전히 안 믿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이고, 미안. 이 부분이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어? 현재 완료의 뿌리, 현재 완료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 과거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더 과거인 겁니다. 여기는 현재잖아요. 됐습니까? 이럴 때 분석문 만들 때 주절의 동작보다 한 단계 더 과거입니다라고 having pp를 쓴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having pp니까. 이게 뭐 별 거 아니에요. 이거 날라가고 날라가고. 그러면 동사잖아. 얘가 동사. 그래서 동사인데 그러면 has를 분사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having 되는 거잖아요. 뭐만 뻑적지근해? 제목만 뻑적지근해. having pp 하면 된단 말이에요. having. 됐습니까? having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oesn't believe it. 여전히 믿지 않는다. 됐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것보다 들었던 게 뭐다? 더 과거의 일이라는 얘기.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분사구문에 대한 문제를 냈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인데 내가 분사구문에 대한 문제를 냈어.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틀릴 수 있죠. 그쵸? 근데 내가 지금 분사구문에 대한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분사구문에 대한 문제를 냈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줬는데 틀린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뭔가에 대한 진실을 무슨 시제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제에 여전히 안 믿어? 현재 시제도 여전히 안 믿죠. 그러니까 들었던 게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이전의 일이니까. 그럼 이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 비난하고 힐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과거에 들어놓고 아직도 안 믿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동태인 경우에는 having been pp를 쓴다. 수동태인 경우에는 having been pp를 쓴다. 뭐 이 비슷한 거 여러분 어디 봤는데 1학기 때.
그쵸? 뭐가 자꾸 빙빙거려? 싫어. 자, 그래서 as I had been invited to the party, I bought a new dress 하고 있네요. 오케이, 뭔 소리 하는지 해석해 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invite 뭐 하다 초대하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뭐라고?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거. 그렇죠? 여기 뭐 보여? be 플러스 pp 보입니까? be 플러스 pp는 뭐? 수동태죠. 됐습니까? 내가 초대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head 플러스 pp가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 대과거라 하는 거죠, 대과거. 대과거 수동태입니다, 대과거 수동태. 과거보다 더 과거에 어떤 행동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I had been invited. 내가 과거보다 더 과거에, 왜 과거보다 더 과거에 초대받았다고 그러냐면은, 그 뒤에 주절의 시제가 드레스 샀다라고 무슨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두 개가 있어. 내가 직접 한건 아니고, 내가 당한 거 하나랑 내가 한거 하나가 있는데, 내가 뭐 그림을 그리면,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고요. 두 가지 동작이 나오죠. 그러니까 드레스 샀다와 초대받았다가 나오는데 초대받고 나서 샀어. 사고 나서 초대받았어. 그렇죠. 초대받고 나서 샀죠. 그러면 샀다가 현재랑 더 가까우니까 얘는 무슨 시제로 표현하고 과거로 표현하고 사는 것보다 더 과거인 초대받은 걸 뭐로 표현해야 돼? head 플러스 PP로 표현해야 되죠. 내가 과거에 초대받았으면 뭐예요? I was invited죠.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과거인 대각으로 가려니까 여기에 뭐를 더 씌워야 돼? head 플러스 PP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 head는 그대로 왔고 얘가 PP형이 뭐가 되면 되겠다? been이 되면 되는 거죠. As I had been invited to the party. 내가 대각 시대에 초대를 받아서 과거에 new dress를 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료 분사구문은 이 시제보다 이 시제가 더 과거니까 뭐 날라가고 날라가죠. 그렇죠? 여기 얘를 ing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having been invited 하면 되죠.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I bought a new dres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쓸데없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ing doing에 not 넣으면 뭐야? not doing이니까 not having 하면 되겠죠. Because I didn't eat anything all day, I'm already hungry.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서 과거 시제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 배가 고프다? 현재 벌써 배가 고프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절이고 그다음에 종속절이 한 단계 더 가고 얘가 현재고 얘가 과거니까 이거 딱뭐 만들어야 된다. 자, 이거 좋네, 그래. 이 예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이 예문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왜 마음에 안 들었냐? 다 have가 있었어, have가. 다 have가 있었단 말이야. head긴 하지만. 근데 얘는 보세요. have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have 어디서 튀어나왔어? 왜 튀어나와야 돼? 얘는 뭐고?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이기 때문에 얘는 완료 분사구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not having eaten 한단 말이에요. not 있죠. 그 다음에 얘한 단계 더 과거고 얘보다 더 과거 가려니까 have에다 ing 붙이고 have 플러스 pp not having eaten. 알겠습니까? not having eaten anything all day, I am already hungry. 그래서 얘를 보고 오케이 시 그러니까 뭐이 녀석 시제가 맞지? 않는 않았던 부사 그러니까 종속절이 주절보다 더 과거일 때뭘 사용한다? having 플러스 어쩌고저쩌고를 쓴다. 됐습니까? not having been not having eaten 그래서 다음 밑줄 찍 부분은 분사구문으로 바꿨어라. 이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 완료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의 특징은 뭐냐? 구경하고 있으면 쉬워 보입니다.
구경하고 있으면. 근데 실제로 만들어 보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꼼꼼히 생각하면서 위의 규칙들을 잘 다시 검토하고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보는 여러 번의 횟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료형 분사 구문으로,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완료 분사 구문으로 표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주어 동사가 두번 나왔는데 종속절이 좀더 과거로 가 있습니다. 과거로 가는 방법은 주절이 현재라면 종속절은 현재 완료나 단순 과거 이런 식으로. 주절이 과거라면 종속절은 대과거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과거로 표현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잡 인터뷰가 뭐예요? 잡 인터뷰. 잡 인터뷰. 면접이죠, 면접.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해석이 다 있네. 나는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그 건물로 들어갔다. 건물로 들어갔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그러면 도착하고 나서 들어간 거야? 들어가고 나서 도착한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대과거가 돼야 되는 거죠. 프랑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편지가 어려워 보였다. 어려워 보인 거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럼 프랑스어로 쓰여진 건 뭐야? 대과거죠. 됐습니까? 내가 편지를 또 받았어. 받았는데, 어이씨, 프랑스어로 쓰여있네? 무슨 소리인지 하면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내가 이 편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쓰여지는 건 내가 받기보다 더 이전에 쓰여져야 내가 그 다음에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받는 게 과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빙과 해빙빈의 생략에 대한 얘기. 뭐, 이미 예고로 얘기한 적 있습니다. 빙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 처음에 나오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장식이죠, 사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When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그녀가 뭐 했을 때, 혼자 남겨졌을 때, 뭐 아까는 울더니 지금은 뭐 하기 시작했다? 음악을 듣기 시작했대죠. 그녀가 혼자 남겨졌을 때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완료 분사구문을 써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분사구문을 써야 될지를 파악해 보면 여기 무슨 시제야? 과거죠. 여기 무슨 시제야? 뒷부분 주절. 과거죠. 그래서 완료 분사구문입니까? 그냥 분사구문입니까? 그냥 분사구문이죠. 됐습니까? 같은 둘다 과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렇고요. 이제 뭐 혼자 남겨진 사람하고 음악 듣기 시작한 사람 같으니까 칼일두번 했고요. Being left alone 했죠. Being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했는데 자 그러면 being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하면 left가 being 뒤에서 등을 콕콕콕 찌르면서 얘 보고 뭐라 그래? 어이, 아저씨. 형씨, 현재 분사요? 나는? 과거 분사홀씨다. 이러죠.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이 뭐라고? 분사구문. 현재 분사구문이라고 안 했죠? 그쵸? 분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 현재 분사인데 나 분사구문 만들려고 있어. 그랬대. 그래. 반가워. 난 과거 분사인데. 그래. 알았어. 너도 분사구나. 나 없어질게.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뭐이 문장을 봤기 때문에 left alone 이것도 없어졌다.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이런 문장 만났을 때 해석할 수 있지. 긴 글에서 갑자기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하면 해석할 자신 있죠? 그래도 혼자 남겨진
얘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혼자 남겨진 음악 듣기 시작했다. 아,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because 와도 상관없겠네요.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because라 해야 돼, 이건 when이라 해야 돼, 이런 건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하지만 when이 들어가 상관없고, 그러면 when도 되고 because도 되면 아이씨 구분하기 귀찮으면 그냥 간단한 거못 쓰면 되지. when이 될 때도 있고 because가 돼도 문제 없으면 얘 when 대신에 뭐 쓸까? when 대신에 뭐 쓸까? as 쓰면 되겠네. when도 되고 because도 되잖아. as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ing been damaged lately, many houses need restoration. restoration, restore가 뭐야? restore. 아, 재구매입니까? 복구하자도 restore. 그럼 restoration 뭐겠어요? 복구죠. 됐습니까? lately가 뭔 뜻이었더라? 늦게라고 하라고 내가. 저 떡밥 던졌더니 덥석 물 주어. late가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 다 한다 했죠? lately는 late하고 아무 관계없이 무슨 뜻이다? 최근에 뭐 요즘 우리나라 상황 같네요. Having been damaged lately, many houses need restoration. 그래서 최근에 뭘 받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죠. 그렇죠? 최근에 손상을 받아서 많은 집들이 뭐가 필요하다? 복구가 필요하다. Restoration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복구 필요를 무슨 시제로 표현했어? 아따, 수업하기 힘들다. 복구 필요를 무슨 시제로 해놨어? 현재로 해놨죠? 그러면 데미지 받은 건 언제야? 최소한 현재보단 더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뭐 써야 되는 거야? 아까 배웠던 완료 분사구문 써야 되는 거죠. 완료 분사구문.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친절, 원래 일단 아주 불친절한 거, 데미지드, 아주 불친절한 거에 데미지드 라이틀리고요. 좀 그래도 덜 불친절한, 불친절한 건 이건데요. 해밍 데미지드 라이틀리. 해석을 쓰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최근에 대신에 받기 때문에가 적당해 보이죠? 그렇죠? 최근에 손상받았기 때문에 많은 집들은 복구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having 앞에 뭐가 보여요? because 보이죠? 그렇죠? 그럼 사라진 놈이 뭐야 여기에? 칼질 두번 해서 나라가 첫 번째 칼질 당한 녀석은 의미로서 되살려놨고 두 번째 칼질 당한 녀석은 얘 데리고 오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시제가 뭔데? 현재인데. 얘를 이렇게 했단 얘기는 완료 분사구문 했단 얘기는 여기가 무슨 시제다? 여기가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Houses가 데미지를 준 거야, 데미지를 당한 거야. 아, 집이 막 부수고 다녔습니까? 예, 그래서 친절 버전 이걸 말이죠. Because many houses were damaged lately, they need restoration. 얘는 안방 길어봐서 대기하면 되겠죠. 이게 친절 버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분사구문 되는 과정. 예, 그래서 수동태인데요. 수동태인데요. 무슨 시제요? 과거죠. 필요한 거 무슨 시제야? 현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완료 분사구문을 만들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 날라가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얘를 have 플러스 pp를 만들어야 되잖아. have 플러스 pp. 그래서 그러면 were를 빼내고 were 자리에다가 have 플러스 pp인데 pp가 were한테 적용되니까 그래서 뭐가 된 거야? having been이 됐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마저도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데 왜 생략할 수 있냐? 자, 얘가 얘 보고 얘기하죠. 둘이 통성명 하겠죠. 어이, 너 무슨 분사? 너 현재 분사? 나 무슨 분사? 데미지를 준 거야. 데미지의 몇 번째 녀석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 꺼져 이랬어. 그렇죠? 너 의미 별로 없잖아. 너도 둘다 뭐라 그래? 둘 다, 너 과거분사, 너 과거분사, 그래? 그럼 너도 꺼져. 그래, damaged lately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최근에 손상받은 만 남은 거야. 최근에 손상받은. 그럼 최근에 손상받은 많은 집들은 복구가 필요. 아, 손상받았기 때문에구나. 여기 because가 이렇게 뒤에 보여야 된단 말이야, 옆에. 됐습니까? 길죠, 뭐가 좀. 덩어리가 많죠. 그래서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 이해는 뭐. 이해하는데 그렇게 안 오는데. 이걸 많이 해봐야 돼, 이걸. 소리 내면서 말하면서 이걸 많이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고 소리 내고 말하면서 연습하라고 그러면. 뭐래, 내가 씨. 조용히 입 닥치고 공부한 지가 몇 년인데.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표현. 그러니까 막, 뭐, 막 여기 이제 완전 친절한 애가 있었는데, 1단계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한바탕 하고 가고요. 완전 게으른 놈 나타나서 끝장 내놓고 갔죠. 오케이. 에세이, 글짓기죠. In haste.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as jailed가 뭘지. jail이라는 단어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게임 같은 데 보면 종종 jail 이런 거 아, 이것도 슬쩍 이제 예방접종 할 때가 됐구나. 이거 살짝만 예방접종 할게요. needs repairing에 대해서 예방접종 할 때가 됐는데요. 니드는 누구처럼? 나는 아침 먹어야 돼. I need to eat breakfast. 이러죠? 그쵸? 니드는 누구처럼? 니드는 누구처럼? want처럼이죠? 그래서 목적으로서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투부정사만은 목적으로 가지죠? 그쵸? 근데 얘가 나타났어. 뭐냐? 자, the door needs repairing은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문법의 범위대로 다시 쓰면요. The door, 자, 일단 the door needs repairing. repair가 뭐 하다야? repair가 고치다죠. 그러면 그 문이 고쳐져. 이 the door needs repairing 하고 싶은 말은 그 문은 뭐될 필요가 있다? 고쳐질 필요가 있다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 이건 틀린 거야. need는 to도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야. 근데 맞거든요. 왜 맞는지 보면 이 문장은 the door needs to be repaired. 오케이. 자, 그 문이 고쳐집니까?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랍니다.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 want to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돼. 근데 내가 뭐뭐? 자, 나는 사랑하고 싶어. I want to love her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그녀한테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to be pp를 씁니다. 뭐뭐 당하. 이걸 보고 수동태의 투부정사 형태라고 합니다. 맨날 난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말고 사랑받고 싶다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당하기를 원한다 할땐 to be PP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문은 고쳐질 필요가 있다는 표현은 the door needs to be repaired야. 왜? need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고 근데 to 부정사에 수동태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1 때 배울 문법이 뭐냐면 need는 want처럼 to도를 가지는 게 정상인데 need 뒤에 뭐가 오면 동명사와 목적으로 오면 수동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문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이 고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고쳐질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좀 지저분하죠, 문법이. 그래서 뭐 문법의 끝에 배웁니다. 정식은 이런 표현인데요, 정식은. 네, 이런 것도 있어요. need doing은 뭐뭐 될 필요가 있답니다, need do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녀한테 사랑 받아야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want는 뭐 이렇게 ing를 못 가지지만 여기에 만약에 나는 그녀한테 사랑 받아야만 돼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뭐로 해버립니다. I need loving by her.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얘는 예방접종. mild climate. climate은 놀라서 창백해졌다. frighten의 뜻이 뭐야, frighten? 놀라게 하다도? 그럼 놀라게 해서 창백해진 거야? 놀라게 돼서 창백해진 거야? 선물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가라지. 뭐, the car was repaired by the shot. The rabbit ran away. 일 때문에 피곤해서 나는 외출 안 했대요. 무슨 시제? 과거죠. 근데 배운 문법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무슨 시제 피곤해서? 무슨 시제 안 나갔어? 그래서 둘다 같은 시제죠. 나에 의해서 수리되었기 때문에 잘 작동한다. 무슨 시제 수리돼서? 과거 시제 수리돼서 무슨 시제 잘 작동해? 뭐다 가르쳐 줬습니다. 힌트 무지하게 줬습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시험 덜친 것들 마무리하도록 하시고요. 이 강의는 이 시간밖에 안 되죠. 시험 푸는 데까지 풀고, 덜한 것은 내일 와서, 두 선생님은 2시부터 7시까지, 7시까지 있으니까, 늦어도 6시까지는 와서, 2시에서 6시 사이에 와서 시험 칩니다. 네. 다 했어? 다 했습니까? 지금 뭐 하든